암호화폐 관련 뉴스들 그리고 동향들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한 때는 이 6만 4천 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업비트 기준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27개월 만에 이제 6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6만 2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ETF 유입 자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크게 웃도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요가 타이트해지는 공급과 충돌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나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요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새로운 고점이 예상된다라는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8천만 원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보다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꼭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관련된 뉴스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오늘 용산에서 비공개 접견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측에서는요, 글로벌 협력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 전망이다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앞서서 LG전자와 확장현실기기 협력에 나서기도 했고요. 삼성전자와는 AI 반도체 협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업계 추정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SM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쪽으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나온 공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클 것 같은데요. 하이브가 SM의 주식을 86만 8,948주를 추가 취득했다라고 어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총 1,043억 원에 추가 취득을 해서요. 결국에는 지분율이 현재 12.6%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7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브가 SM 주식을 과연 왜 취득을 했을까요? 하이브 측에서는 이수만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일 뿐이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인터플렉스 관련 뉴스입니다. 어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에 관련된 변동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였는데요. 이 손실이 110억 9,173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23년이 적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 748억 224만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37%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기 순손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자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수정 공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